여기가 꽤 아까 길고 지루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패스까지 앞으로도 약 3km 정도 남았습니다. 2시간 반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히말라야 경치가 멋있는 데가 신들의 정원 이런 말 쓰죠. 네. 패스를 향하다 보면 익숙한 기둥이 있습니다. 겨울철 눈이 많이 와서 루트가 보이지 않을 경우를 위해서 길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봉입니다. 해발 5000m가 넘어 호흡도 힘들고 다리도 무거운데 그런데 이 길 진짜 머네요. 아직도 2km가 넘게 남았다니. 이제 산이 저 바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5000m 가까이 와 있으니까 아마 이 산이 6000m급 산이라 예. 제 눈앞에 이제 산의 눈높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앞에 산도, 예, 벽이 멋지네요. 오전 8시 10분입니다. 아까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요. 예, 지금 산에 구름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똑같네요. 라르케 패스 넘을 때까지 구름이 안 들어찼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모든 패스가 그렇듯이 패스를 넘기 전에 구릉지대입니다. 이게 또 꽤 길죠. 여기는 이 거리만 한 2.5km 정도 될 겁니다. 아, 산 멋지다.
아마 저 언덕을 넘으면 또 언덕이 있을 겁니다. 넘어가서 또 있으면 한 번 더 파이팅하면 됩니다. 여긴 쉽게 갈 수도 또 빨리 갈 수도 없는 길들입니다. 그저 저기를 천천히 걷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눈이 많네. 엄청난 파노라마입니다. 예. 예. 계속 이런 길로 한 2시간 더 가야 됩니다. 저는 지난 12월 달에 제가 원래 오려고 했었던 예, 팀원들이 예, 갔다 온 소감을 들어서 길부지루했다. 예, 그래서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 아, 대강 정신무장은 어느 정도 하고 온 상태라. 예. 근데, 여기가 이제 4,980m 아닌가? 예, 4,940m 정도 됩니다. 저 언덕 넘어가면 이제 5,000m 정도 되길 것 같으네요. 그래도 크게 두통이 없고, 뭐 어차피 호흡곤란이야 뭐 똑같은 거니까 나름 좋은 컨디션으로 산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해발 5,000m를 넘어왔습니다. 아, 예. 지루하고 힘들군요. 많이 죽을 것 같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예, 약간 힘이 들다. 예, 그런 정도입니다. 저는 가끔씩 휘파람을 길게 불어 호흡 조절을 합니다. 해녀식 호흡법이라고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길게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킨답니다. 조금 전에 해발 5,000m를 넘어섰고요. 아, 이제 1.5km 정도 남았습니다. 뭐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1.5km 1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예, 정도 더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속도를 아주 천천히 가야 아무래도 고도 적응에 유리하니까요. 빨리 가봐야 자기 몸만 아프고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예, 하늘에 구름이 좀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12시가 되기 전에 예, 산정에 예, 구름이 차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가 매섭도록 차가워지고 바람이 건조해졌습니다. 희박한 공기 속에 다른 세상으로 진입했다란 뜻도 됩니다. 이제는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한꺼풀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해발고도도 이제 5000이 넘었고 이제 이 암부를 지나서 저쪽 언덕 하나를 넘어가면 패스가 끝납니다. 바람이 갑자기 차가워졌기 때문에 버프로 앞면을 가려야 했습니다. 여기가 패스 정상인가 봅니다. 아주 완만하네요. 네, 5시간 20분 만에 라르케 패스에 도착했습니다.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는데 숨가쁜 거 빼놓고는 오늘은 어쩐지 두통도 없었고 와, 경치는 기가 막히고 아직 이제 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 좋은 날씨 속에서 무사히 패스를 넘은 걸 자축하고 여기 우리 팀원들 팀원들과 함께 자축하겠습니다. 라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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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르케
엄청나게 강풍이 불고요. 얼굴 찢어지겠습니다. 엄청 춥네요. 이 패스는 다른 패스하고 다르게 패스를 넘자마자 다른 데는 바로 병사로 내려가는데, 여기는 또 완경사로 한참 내려간다. 한참 가네요. 능선을 한참 왔습니다. 급경사까지는 좀 더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엄청 춥네요, 지금. 오전에 미국 팀이 지나갔을 텐데, 러셀하면서 여기 다시, 예, 눈으로 덮여버렸습니다. 러셀을 해야 되네요. 무슨 패스가? 패스를 넘고도 힘드네. 네, 바람이 불어서 발자국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 패스를 넘어 거의 2km를 완만한 능선으로 내려가다가 빙하가 보이면 갑자기 급경사로 내려가게 됩니다. 저 아래쪽에 보이는 모레엔지대에 이를 때까지 거의 700m의 고도를 급경사로 내려갑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보단 급경사입니다. 사실은 오르막길보다 이 하산길이 더 지치는 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길에서 탈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역시 오후가 되니까 여지없이 날씨가 나빠지는군요. 네, 여기는 라르케 패스에서 내려와서 처음 만나는 티숍입니다. 우리의 원래 오늘 최종 목적지는 빔탕입니다. 빔탕은 여기서 한 2시간은 더 내려가야 되고요. 여기서 차 한잔 먹고, 예, 추위도 좀 녹이고, 예,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뜻한 음식을 먹은 게 없으니까 먹으면 좀 몸이 풀리겠죠. 네, 티숍을 지나서, 예, 하산하고 있습니다. 빔탕까지는 길게 2시간, 짧게는 1시간 반인데요. 여기도 계속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 해발보다 한 1000m를 내려야 됩니다. 날씨가
나빠졌기 때문에, 예, 바람도 많이 불고, 예, 매우 춥습니다, 지금. 아이, 라르케 패스의 소감은, 아나슬루를, 예, 서킷을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예, 먼저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패스를 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예, 길다라고 말씀하신 게, 예, 실감이 되질 않았는데, 지금 몸소 겪어보니까, 예, 실감이 됩니다. 아이고. 어쨌든, 예, 첫 번째 목적지 하나는 끝냈습니다. 무사히 끝내서, 예, 정말 기분이 좋네요. 네, 오후 2시가 넘었고요. 예, 2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앞에 아까 내려오면서 봤었던 산은 이제 구름에 완전히, 예,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빙하 계곡의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마 3km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1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날씨가 우울해지니까 더 축축 처지는 것 같네요. 저 아래 굉장히 큰 로치촌이 보입니다. 저기가 빔탕입니다. 예. 뭐, 한 시간 안에는 가겠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저 마을도 되게 이쁜데. 예. 굉장히 멀리서부터 봤는데, 네. 피곤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가까워지지 않네요. 뭐 어쨌든 뭐 눈앞이 보이니까, 예, 금방 가겠죠. 네, 빔탕의 로지에 도착했습니다. 어김없이 늦은 오후가 되니까 눈이 내리네요. 아, 딱 10시간 5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 3시입니다 10시간 걸었습니다. 딱 10시간 걸었고 총 거리는 16km 정도 됩니다. 물론 라르케 패디가 있지만요. 아, 다들 무사히 여기까지 산행을 마치고 내려와서, 예, 저는, 아, 기쁩니다. 네, 그동안 계속 혼자만 산행을 하다가 이렇게 팀을 이뤄서 산행을 처음 해봤는데요. 예, 무사히 내려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뭐 내일은, 천천히 내려가서, 이틀에 걸쳐서 아마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나포르나 서킷하고 합류합니다.